자, 전일 해외 증시,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1.46% 올랐어요. 야, 미쳤죠? 미국 시장은 말 그대로 신나서 움직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여기서 시작했었는데, 여기에서 1월 달에 시작을 한 이후에 상승, 그 다음에 조정, 상승,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상승. 완전하게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미국 역사상 또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단기 바닥 찍고 나서 지금 급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0.04% 어저께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아마 10중 8구 나스닥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고점 뚫어내면서 다시 우상향의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얼마로 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 봤을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다우가 저렇게 움직이게 된다 그런다면 나스닥도 다우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다우는 올라가는데 왜 나스닥은 지금 차트가 이러느냐?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뉴스에서 말하는 거는 어디다 두고 있느냐? 금리 상승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아무래도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얘네들이 타격이 좀 있죠.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악재가 돼서 다우지수는 오르는 반면에 나스닥은 빠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은 글쎄요예요. 결국에는 나스닥도 다우의 움직임을 따라가서 그러한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해외 주식을 하시 분들이라 그런다면, 해외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 그런다면 저 같으면 다우 쪽에다 베팅을 하기보다는 나스닥 쪽에 베팅을 하겠어요. 지금 나스닥이 조정이 위에서부터 조금 많이 빠지게 되면서 현재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슬라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테슬라도 지금 가격이라면 한번 다시 들어갈 만한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테슬라가 너무 비싸서 고점에서 들어가기가 망설였던 분들은 차라리 지금 구간이라도 조금 들어가서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본다 그런다면 괜찮은 그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다우지수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고 하락폭이 나왔었던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들로 다시 매매가 한다 그런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1.39% 상승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0.484%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결론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런다면 다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다 오지 않았냐라는 건 뭐예요? 이제 지수의 단기 하락 끝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아, 버틸 만큼 버텼구나. 이제 다시 턴 어라운드의 시점이 오겠구나. 여기에서 설마 더 밀겠어?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코스피 놓고 한번 보자. 코스피, 그래. 에라이, 한번더 빠지면 2900이다. 끽 해야 빠져봤자 2900이다. 코스닥, 빠져봤자 850, 860, 870, 870까지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다 빠지고, 이제는 반등이 다시 나오게 되면서 박스권 흐름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아마 V자 반등 패턴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계속해서 뚫어내는 패턴보다는 지금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세번 하락이에요.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와 여기에 갇혀 있는 이런 박스권 흐름을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게 3월, 4월, 5월 한 3개월간은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더 이상 지수의 하락이나 급락은 피하고 3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나서 5월 달부터 끝나고 올리는 그림. 이 그림을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짜고 있어요. 자, 지금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거는, 자, 첫 번째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또 뭐였어요? 연기금이 미친 듯이 주식을 팔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3월 감사 시즌. 감사 시즌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차익 실현. 이네 가지 때문입니다. 금리, 연기금, 감사 시즌, 차익 실현. 차익 실현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죠. 결국에는 이네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시장에 지금 하락을 짚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반도체 종목들을 좀 공부를 좀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쪽들을 유심히 좀 보세요. 자, 반도체를 왜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차피 시장은 턴어라운드를 하게 될 거예요.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고 조정을 마치고 나서 시장을 움직이게 될 건데, 자, 시장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군은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저께도 뉴스 보셔서, 제가 뉴스 보여드려서 알겠지만, 반도체 품귀 현상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물론 반도체를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 산업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반도체, 조선, IT 이런 거란 걸 아는 거는 뭐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죠. 근데 때마침 시장의 환경 자체가 반도체가 부족하다 돈을 부르는 만큼 줄 테니 우리에게 반도체를 달라 라고 하는 애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글바글해지고 있다라는 게 뉴스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섹터군은 무엇일까? 실적 잘 나오고 가격 조정받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 거는 반도체 업종이다 라고 얘기를 어제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보라 그랬는데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자료를 좀 올려놨다 그랬죠.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여기 주식 강의 자료 있죠. 여기에서 반도체라고 치게 되면 여기 지금 딸랑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메모리 것만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를 좀 더 추가하라고 했고 반도체 메모리 추가 더 하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것들도 좀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자료 좀 다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이 첨부 파일을 보셔야 됩니다. 첨부 파일을 보시는데 반도체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메모리 나눠서도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